야, 미쳤다 이거. 이거 미쳤다. 나 어떻게 했지 다이어트? 아, 나도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. 영상 속 몸 좋으신 분은 누구인가요? 저거 제가 만들었던 몸이에요. 못 만들 것 같아요? 다시 만들 수 있어. 지금 스팸이지만 괜찮아. 다시 만들면 갈 수 있는 거야.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는 먹방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정말 시원하게 라면 맛있게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들어갈 거예요. 5월 달부터는 후회 안 할 때까지 먹는다 얘들아. 아쉬워가지고 끝내버리면 더 짜증나니까. 뭘 먹을까요? 컵라면은 이것도 있더라고요. 시작은 좀 부드럽게 육개장으로 가자. 뒤졌다 그냥. 라면 새끼 뒤졌다. 아이 오늘 소스프도 다 털어 넣어 그냥. 씨 몰라. 내리면 바로 라면이 기다리고 있어. 와 최상의 포지션이다. 야 근본 중 근본 뭐냐? 육개장? 이건 근본이야. 유튜브에 라면만 잘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분들 중에 제가 1등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. 몸이 1등이 되고 싶은 욕구가 없고 라면을 제일 잘 먹는 사람 1인자가 되고 싶은 거지. 자 유튜브 선정 라면 먹을 때 제일 섹시한 남자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. 와, 짐바구리. 아 미쳤다 그냥. 글락 간다 진짜. 개좋네 진짜. 미치겠다 진짜. 환장할 것 같아. 선아 이거 두 봉지 정확하게 맞지? 응. 이렇게 양이 적은 것 같지? 내가 한 입 먹었어. 어떻게 알았어? 이게 지금 양이 살짝 줄었어. 지금 상처받았어. 이거 정확하게 두 봉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이게 두 봉지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. 수아나. 아 진짜. 아니. 아 고양이 진짜. 나 지금 방금 일어났다가 라면. 야 근데 라면 뽑아서 안 라면 불어서 안 돼. 잠깐만. 나 불면 안 되니까. 아니 깡이가 물 엎은 거야? 와 갑자기 손으로 깡겨서 물 좀 흐르고. 아니 강아지는 죄가 없어요. 궁금한 거지 뭐. 궁금한데 어떡해. 만져봐야지. 근데 빵댕이한테 때리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다.
아 이거 벤치프레스 할 때마다 라면 냄새 날 거 아니야. 저 빨리 가, 가. 마음에 안 들어. 아씨. 아 여기 좀 보자. 씨. 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어? 어. 이따가 하고 까르보 불닭 끓여가지고. 내가 월급 보너스 줄게요. 예. 아 GPT님 저 남잔데 GPT님이 너무 좋아요. 혹시 가능하신가요?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. 예. 이거 무섭게 왜 그러세요?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간간히 이제 DM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. 예. 이번 속초 홍게라면. 자, 다섯 봉지 끝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. 뭐가로 못 보는 날 볶음면. 맵지도 않고 정말 라면 면발도 탱글탱글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와 라면 맛봐 겁나 탱글탱글해. 나 기술이 늘었다니까 오빠 때문에. 땀. 라면 기름이 얼굴로 나오는 거 아니야?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. 양은 냄비에 신라면 끓여 먹으면 겁나 맛있. 압수.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. 양은 냄비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와 좋습니다. 물 좀 담아주세요. 끓여줄게 내가. 네. 그 양은 냄비에 끓여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. 와. 일곱 봉지 먹는 게 말이 돼? 아 일곱 봉지 먹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? 제가 라이브 영상으로 하니까 절대 먹배수 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. 아 이번엔 좀 약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게요. 여러분들 제가 기프티콘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. 제가 1년 사이에 기프티콘을 얼마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천만 원어치를 쓴 거야. 내가 1,100만 원인 거야. 1년 6개월 사이에 내가 치킨을 500만 일을 나눴던 거예요. 거의 내가 치킨집 하나 차렸는데 난 이거 아깝지 않아요. 사람들께 나누고 사는 거지. 처음으로 기록 한 번만 세우고 끝내자. 네. 선아, 팔봉 한 번만 하고 끝내자. 팔봉 지선생. 후회 안 해? 5월 1일이라고. 5월 1일은 기준이 뭐냐? 내가 잠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오늘이 5월 1일인 거야. 지금 이 순간은 4월 30일이야. 푸짐한 양으로 맛으로 한 진 비빔면을 하나 먹어주면 기가 막히게 잠을 자고 내일 아침부터 빡세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복근 착 생기다가 막 한 다음에 갑자기 근육 빵 한 다음에 갑자기 로이더세요?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만들 수 있어.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안 먹지? 그러면은
나 다이어트 하다가 맨날 생각날 것 같아 이게. 내 말 잘 들을 거야? 아 정말 잘 들을게. 오빠 뭐 해? 바로 그냥 팍! 그럼 내가 오빠 롤하고 있는데 컴퓨터 장난을 삐 끄고 가도 화낼 거야? 그건 선 넘었지. 마지막 화면 정종 진 비빔면. 신기록을 세웠네요. 아, 이게 뭐야? 나 몇 킬로인지 한 번만 재볼게. 89.3킬로. 네? 나 90킬로네? 거의? 내일 아침부터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시작을 해야겠죠?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근데 너무 타이트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. 90kg에서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평일 주무십시오.